김민웅 교수, 다음 정부는 반드시 추미애 정부여야 합니다. 이 마음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우리 다시 모입시다. 우리는 최근 1년의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든 정경심 교수 판결은 더더욱 고통스러운 소식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숱한 증거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은 일체의 특권을 해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 자는 의지가 뿜어져 나온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인은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혁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른바 협치라는 말로 적폐와 손을 잡고 개혁 전선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정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되어갔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를 놓쳐갔고, 촛불 정부라는 단어도 점차 사라져갔으며, 그 말을 쓰는 것을 피하기조차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은 대대적인 저항을 계획했고, 법과 제도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검찰 난동의 주역이 정치를 통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쿠데타를 관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나라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조국 추미애 장관의 치열한 개혁전쟁이 수행되었습니다. 검찰과 기득권, 그리고 언론의 카르텔도 맹렬한 반격을 피했습니다. 촛불정부를 세웠지만 개혁정치는 포위되었고, 사력을 다했던 조국 장관은 온 가족이 치명상을 입었으며, 추미애 장관은 강단있게 돌파하던 중에 정체모를 힘에 의해 좌초당했습니다. 모든 사적인 삶을 뒤로 하고 나섰던 개혁 정치에 조국 추미애는 돌연 희생자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민들이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강력하게 수호했고 추미애를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은 촛불 시민들과 함께 일체가 되었습니다. 조국의 시간은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추미애의 깃발은 이러면서 나부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6억을 국정농단의 뇌물로 가져다 바치고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은 자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기업의 승계권을 좌우한 죄가 이렇게 가볍게 처리되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통신선은 복구되었으나 정상 간에 합의했던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서도 적대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던 바도 남쪽이 먼저 깨고 말았습니다. 약속은 실천으로 담보됩니다. 친일 세력은 여전히 도처에 서식하고 있으며, 재벌의 특권이 그대로 옹호되었고, 세월호의 진상은 바닷속에 아직도 가라앉은 채입니다. 우리가 세운 촛불 정부 아래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저 특권 카르텔의 포위 공격이 워낙 심상치 않아 당연히 해야 할 비판도 접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혁 정치가 얼마나 힘든 과업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허물조차 큰 잘못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세를 총산해야 할 때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류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굳이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자들을 이롭게 할수 있는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의 정세 속에서 누가 다시 촛불을 말했습니까? 누가 개혁을 전면에 내걸었습니까? 누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역사의 대의에 충실해 왔으며 촛불의 정의에 자신을 온통 걸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모입시다. 미완의 촛불 정부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진 촛불이 개혁 정치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대선의 과정에서 이미 다른 진지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주저할 가닥이 없습니다. 누가 역사의 대세를 가를 철학과 의지, 그리고 용기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잘한 정책은 지금 사소할 뿐입니다. 웅장하고 담대한 방향 설정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때에도 애매하게 답한 적이 없는 추미애입니다. 적당히 눈치를 살피면서 여기에도 발을 걸치고 저기에 걸치는 추미애가 아닙니다. 대중의 욕망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세력을 넓히려 한 적이 없는 추미애입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미애는 날로 진화하면서 시대 정신과 빈틈없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 힘을 모아 미완으로 머물러 있는 촛불 혁명을 성공시킵시다. 그래야 더는 우리의 나날이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형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본래의 진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역사의 기회를 낭비하지 맙시다. 추미애가 좀 늦게 출발했을 뿐입니다. 아니었다면 개혁을 지지했던 모든 이들이 당연히 함께했을 후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함께합시다. 오늘 우리가 겪은 일은 개혁 정치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특권 카르텔의 의지입니다. 그 앞에서 실망과 낙담, 냉소와 무기력은 패배로 이끄는 길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불굴의 의지는 이러면서 빛을 냅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진화된 개혁 정부를 세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추미애 정부여야 합니다. 김민웅 교수.